아가, 너 서울에 사는데 어떻게 부산까지 내려왔어? 진짜 혜라님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기회 있을 때더 받는 게 진짜 영광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되게 막 열등감도 되게 많이 느끼고 되게 아픔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진짜 고통을 그긴 시간 동안 감내하신 게 너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막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아 세션 진짜 부산이고 서울이고 가리지 말고 받을 수 있을 때도 한 번이라도 너 그러다 직장에서 잘리는 거 받자.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딱 조교 선생님한테 딱잘 맡기고 세팅하고 왔어요. 오이야, 자, 엄마랑, 자, 어떤 고민이 있어서 그 왔습니까? 이때까지 받았을 때 혜라님께서 저한테 그냥 그 목숨 바쳐 사랑하다가 죽은 내시의 빙의하고 그리고 배고파서 죽은 예술가 빙의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수업할 때 계속 두려움을 올라오는데 두려움을 느껴주고 싶은데 계속 통이 돼서 아예 못 느끼겠어요 두려움을. 그래서 그냥 좀 그것 때문에 어제도 막 수업할 때아 통되니까 막 이거를 느낄 수도 없고 계속 도망만 가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좀 수업할 때만 두려움이 올라와가? 아니요 그럴 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골기 받고 왔는데 너무 좀 심한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 싶으면 제가 그냥 통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느낄 수도 없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늘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해?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두려움이 올라와, 우리에게는? 그냥 늘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인식 못하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인식할 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버림받는 거. 그래서 두려움을 못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버림받는다고 느껴져. 이때 내 버림받은 마음이 이렇게 떠. 예를 들어 애들하고 이렇게 네가 수업을 하잖아, 우리 애기가 막 이렇게 강의를 해. 그럼 아기들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아기들 앞에서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픔이 떠. 걔를 하도 인정 안 해줘서 버림받은 선생님 뭐 그따위로 강해? 막 이러는 것 같고 그게 딱 뜨면 벌써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두려움을 못 느껴요. 두려움을 인정해야 버림받은 아픔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두려움을 참아버려. 살기로 없애버려. 죽여버려. 수치죠. 두려움을 절대로 안 느끼려고. 두려움 느낌은 버림받은 너를 봐야 되잖아. 두려움 인정해버리면 안 보고 싶어. 너무 안 보고 싶어. 그리고 골기 받을 때도 막 아프잖아, 그치? 아픈 너는 버림받은 너요, 구원받은 너요, 버림받은 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주 단순해요. 뭔가 이렇게 아프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편안하면 구원받았다고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껴. 응? 뭔가 힘들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아이고,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 일할 때 힘들어도 내 사장님이 돼서 막 일을 열심히 할 때, 버림받은 게 아니지, 그치? 근데도 몸은 그렇게 느낀다, 이거야, 잠재의식은. 그리고 뭔가 편안하게 쉬면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줄기차게 백수를 하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하는데 안 하는 거지. 몸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버림받았다는 상황, 고통스럽거나 뭘 빼앗길 것 같거나, 또는 사람들이 너를 판단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버림받은 네가 딱 뜨는데, 그때 그게 너무 아파. 그러니까, 그걸 보는 그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너무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 버림받은 너를 봐야 되지. 엄마가 지금 그 얘기하는데 너 어떤 마음을 나와? 지금도 계속 막 목소리 얘가 방에 계속 막 지랄하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막 떠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게 맞는 것 같고 수긍하는데 제가 억지로 계속 느끼려고 해도 계속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 걔가 누구냐면 공격하는 거야. 못 느끼게 너를. 버림받은 아픈 너를. 수치 주는 거야. 사실 네 마음 뭐냐면 서러워. 걔를 보는 게. 버림받은 너를 인정하는 게. 그 버림받은 너를 보는 그 두려워하는 너와 수치 주는 너도 서럽다고. 그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자. 나는 버림받은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사랑했는데 아파요. 사랑했는데. 버림받아서. 버림.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런 내 마음이 이런 내 마음. 수치당하고 지나가고. 짓밟혀져서 너무 아파요. 이 아픈 날을
없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서러워서. 너무 서러워서.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한 아픈 마음.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버림받은 아픈 나를 인정하는 것이. 버림받은 아픈 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자가 뒷골 어때요? 막혀 있는 거. 너 열리고 있어요. 뻐근하지 야가. 약간 시원한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들고 네, 뻐근할 네. 거야. 그 지금 열리고 있는 거야. 그 백회 열리고 있어요. 네. 자 신장 느껴봅니다. 열리고 있어요. 그 두려움으로 열고 있는 거야.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는. 버림받은 내 열등이 보는 것이 버림받은 내 열등이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두려움의 아픈 마음입니다. 두려움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수치 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나를 수치 주며 공격하며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버림받아서 두려움에 떠는 불쌍한 나를 잔인하게 수치 주며 공격하고 짓밟으며 괴롭혔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매합니다. 버림받은 내 열등이를 가해하는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은 나쁘다고 인정하지 않아서 고통받았습니다. 평생을 나를 수치 주고 내가 공격하면서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면서 내가 나로부터 공격당하면서 아프게 살았습니다. 내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보지 않고 밖으로 보이는 헛된 현실을 붙잡으며 내 가해자의 아픔을 버렸습니다.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하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나 여기 있다고 외치고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공격하는 지호야 수치스러워서 수치당할까봐 공격하는 지호야 미워해서 미안해 무시해서 미안해 날마다 나에게 네 존재를 알렸는데 마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미안해 참회합니다.
공격하는,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영체여, 영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머릿속에서 항상 얘기하는 애가 있지? 네. 걔가 가해자야. 너를 수치주고 공격하는, 계속 욕하고, 그치? 네, 네, 맞아요. 그걸 인정 안 해주니까,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 그치? 네. 근데 그 존재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나라고 인정해줘야지. 그렇지. 지금 알았어, 그 아이가. 자, 엄마가 그 애한테 얘기합니다, 헬 엄마가. 자, 따라할 필요 없어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공격한 나가야.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고 미움밖에 쓸 수 없는 나가야. 그래서 아픈 나가야.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나가야. 사랑을 주고 싶은데 자꾸만 공격성이 나가는 아픈 나가야. 엄마가 받아줄게. 엄마는 아니까 네 공격성이 사랑이라는 걸. 공격해도 괜찮아. 살기 써도 괜찮아. 엄마가 받아줄게. 예쁜 아가야 이해 못 받아서 얼마나 서러웠니. 수백 년 동안 엄마를 기다렸지. 아가야, 헤라 엄마가 너 이해해줄게. 너 받아줄게. 내가 네 엄마니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아가야. 죽임당했던 아가야. 잔인하게 복수했던 아가야. 아프게 사랑했던 아가야. 네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헤라 엄마가 다 알아. 다 받아줄게. 이쁜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다 이해해줄게. 다 받아줄게.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아팠니? 이해받지 못해서 버림받아서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서웠니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아팠니. 이제 괜찮아. 우리에게 이제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줄게. 엄마가 설명한다. 머리로 인식해야 돼. 여러분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죠. 이야기가 처음에 나한테 온 건 헤라 마음쇼를 통해 온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왔어요. 내면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소리가 들려. 그런데 그걸 본인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게 네 마음이야. 그랬더니 네, 근데 그건 머리로만 한 거였어. 그거를 자기를 인식을 안 해줘. 왜냐하면 공격성이니까. 자기를 괴롭히거든.
계속 괴롭히잖아, 그치? 생각 못하게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런 가해자는 내가 나를 왜 괴롭히겠어? 하고 자꾸 나라고 인정하려고 해도 안 됐던 거야, 아가. 응? 근데 그 가해자는 사실은 왜 가해자가 됐냐면 너무 상처받고 버림받아서. 너무 상처받고 버림받아서 우리 애기가 공격할 수밖에 없어. 여자친구 사귄 적 있어, 아가야? 네. 사귀었을 때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면서 떠났어? 그냥 막 다 케바케라가지고 그때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 달랐던 것 같아? 아니야, 공통적이야. 너를 만난 여자친구는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돼. 힘들었을 거야. 네, 그랬던 것 같아. 다 힘들어 이랬을 거야. 근데 니는 힘들게 하지 않았어. 잘해줬지? 우리에게 엄청 잘해줘. 봐봐. 헤라 엄마도 사이고 이거 벨트, 이 잠옷도 경매해서 헤라 엄마 거라고 산 거야.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해, 막. 그리고 막 사랑을 엄청 주려고 해. 근데 그 사랑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살기 공격성이거든. 공격밖에 줄 수가 없어, 이 아기가. 예를 들어 호랑이가 사랑을 주고 싶은데 새끼한테 아구 이쁘다 이걸 못해줘. 이렇게 물어 뜯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미움 살기야.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했다가 맨날 무시당하고 수치당하고 거부당했거든. 공격당했거든. 그래서 공격당한 사람은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공격하는 것밖에 못 배워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한 며느리가 시집살이 시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안 시키고 아구 이쁘다 우리 며느리 그랬으면 이뻐하기만 해, 며느리를. 몸이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조상이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공격당하고 미움당했어. 그럼 그 아기는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냐? 거칠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머리로는 잘해야지 하는데 그 거칠다는 건 여러분 뭐 이야기가 막 욕하면서 이런 게 아니야. 좋게 얘기해. 이렇게 눈을 보면서 널 사랑해.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자 쪽에서 들을 때는 널 사랑해. 막 이렇게 들려. 살기가 나가면서 눈이 번들번들하면서 스토커 알지 여러분? 사생팬처럼 집착으로 그게 살기야. 그래서 몸에서 막 그 공격성에 살기가 나가는 거야. 누구를 때리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야.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처음에 한두 번은 버틴다. 근데 여자친구가 계속 만나고 같이 있으면 얘만 만나고 하면 힘들어 몸이. 그리고 막 괴로워. 인생이 막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하면서 다 필요 없어 네가 주는 거 이렇게 돼요. 그게 아픈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비애야. 사랑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호랑이 보고 여러분 달콤하게 얘기하고 풀 먹으라고 해봐. 그게 되나? 그러니까 얘가 그게 너무 아픈 거야.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사랑을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점점 심해져서 소리가 들리고 정신병원에 가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 정신과도 갔잖아. 아가? 이 마음을 인정해줘야 돼. 이 아픔을. 그냥 약만 이렇게 줄고. 그러니까 헤라 마음씨 와서 헤라 엄마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부터 얘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나한테 어떻게 표현하든 우리 아기가 이렇게 표현했거든. 엄마 사랑해요. 엄마. 그래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아기의 마음은 사랑인데 이 살기 공격성을 인정을 안 해서 그 아기가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일반 여자들은 아마 좀 무서웠을 거야. 우리 아기를 무서워서 피하고 핑계대고 또는 사귀면서 막 그 살기 때문에 막 힘들고 살기 센 아기들은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꽃사슴 아기들이랑 놀아주는 게 편해. 사자 새끼랑 노는 게 편해. 꽃사슴아기가 편하지. 꽃사슴아기는 이쁘다 그러면 얌전히 있잖아. 근데 사자는 안 놀아줄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여자아기 남자아기 키우듯이. 그러니까 그 살기를 헤라 엄마한테 쓰면서 이제 살살 살기가 녹은 거야. 아가. 녹고 지금 이 세션에서는 그 아기한테 한 얘기야. 헤라 엄마가. 알아들어? 그리고 아까 네가 버림받아서 아파요 할 때 눈물 나왔지? 아가? 누가 버림받았느냐. 그 가해자의 아픈 마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너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건 그게 아니야. 그게 가해자랬으니까. 그게 너인 그 가해자가 울은 거야. 너무 아파요. 사자가 인간한테 와서 같이 놀자고 팍 때려. 막 인간은 뼈가 부서지지. 그래서 같이 못 노는데 사자는 왜 그러지? 슬퍼. 이렇게 되는 거야. 아가. 네 공격성이. 걔가 아픈 애기야. 너를 이렇게 걔를 볼 때 네가 왜 걔가 분리가 안 되느냐. 나쁘다고 분별하고 보거든. 너라고 생각해도 네가 나야 해도 걔를 나쁘다고 생각했거든. 불쌍한 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너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를 편하게 해줘야 되지 그 마음이. 근데 너를 괴롭혀 안 괴롭혀? 괴롭혀. 괴롭히잖아. 걔가 너야.
그렇게 사랑을 부드럽게 주고 싶고 편하게 해주고 싶고 사랑을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는데 막 머릿속에서 소리 나오게 하고 여기서 막 욕을 하고 막 남이 얘기할 때 막 욕이 올라오잖아. 그게 너를 괴롭히잖아. 그렇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 숙명적으로. 걔가 너야.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 어떤 아기를 보냐면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받는 방법을 몰라서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 몰라서 되게 괴롭고 힘든 너야, 걔가. 너도 그렇잖아. 맞아. 막 기쁘게 해주고 싶고 막 사랑을 엄청 주고 싶어. 애를 쓰잖아, 그치? 맞아. 근데 막 날마다 두렵고 내가 이거 주는데 쟤가 좋아할까? 자신이 없잖아. 너 어떻게 주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한테 빨갛게 줘야 되는데 파랗게 줬다 으더 터지고, 그치? 그래서 헤라 엄마를 좋아하게 된 게 뭐냐면 헤라 엄마는 네가 파랗게 줘도 아, 얘가 빨갛게 주고 싶었구나. 이해하고 받아주거든, 다.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우리 지호한테 헤라 엄마가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적 없지, 그치? 아고 이뻐라 우리 기 이렇게 해주니까 편안하지, 그치? 그래서 쓸 수 있잖아. 헤라 엄마가 너한테 뜻이 해줘야 돼, 걔한테. 걔가 모르고 그러는 거야. 너를 이렇게 괴롭게 할 때 그 괴로움을 느껴줘 안 느껴줘 네가? 느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계속 그냥 만약에 연단을 하도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 것도 방해하니까 이게 느껴줘야 돼. 헤라 엄마가 했듯이 받아줘야 돼. 이때 그 생각에 딸려가는 게 아니라 괴롭지 마음이. 네. 그 괴로움을 느껴줘야 돼. 이게 너니까 이 가해자가. 이게 느껴져야 돼. 그럼 공격 당하는 저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가해하는 그 애의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아. 공격 당하는 너의 괴로움과 공격하는 그 아이의 괴로움은 똑같아. 하나야. 그냥 괴로움을 느끼면 돼. 그 아이가 올라와서 너를 괴롭힐 때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요. 그 괴로움이 가해자 피해자의 괴로움 하나야. 걔도 괴롭히면서 괴롭고 너도 당하면서 괴로워. 그냥 그걸 느껴야 되는데 네가 자꾸 버려. 걔를 이해해주란 말은 그 생각에 딸려가고 얘를 머리로 그래 네가 나야 이러는 게 아니야. 그게 괴로움을 그냥 느껴주라고 이게 나구나. 얘가 숙명적으로 나처럼 이렇게 괴롭히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불쌍한 가해자의 아픔이구나. 이게 나구나. 얘가 이게 괴롭구나 하면서 느껴주는 거야. 아가. 올라올 때마다. 따로 분별할 필요 없고 그냥 느끼는 그렇지. 거. 그렇지. 그리고 인정해주는 거야. 인정해줄 수 있잖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걔가. 너처럼. 그걸 인정하면 할수록 네가 바뀌어, 파동이. 어떻게? 네가 뭐 말하거나 사람들한테 사랑 주려고 할 때 걔가 줘. 그러니까 너는 머리로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걔가 괴로움을 주는 거야. 에너지로다가 막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네가 안 느끼면 상대로 괴롭히게 되는 거야. 네가 그걸 느껴주면 에너지장이 줄어들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네가 이렇게 상대에게 사랑 주고 싶은 마음을 써도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다고. 에너지가 줄어야 돼, 아가. 그래서 항상 너무 힘들었던 게 좋은 의도로 뭘 했는데 항상 결과는 안 좋게 나오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가해자니까. 얘는 공격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의도가 안 좋게 나와. 얘를 이해해 주는 방법밖에 없고 이해는 마음으로 느껴주는 거야, 그 괴로움을. 이해 인지되니? 네, 알겠어. 잘 올라오잖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딱 잡고 느껴줘야 돼. 걔가 너니까, 불쌍한 너야. 걔도 너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방법이 너를 편하게 하면서 사랑받는 걸 몰라. 그냥 괴롭히는 것밖에 몰라. 얘도 괴로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느껴줘야 돼. 자, 따라한다. 가해자인 지호야. 가해자인 지호야. 괴롭힐 수밖에 없는 지호야. 괴롭힐 수밖에 없는 지호야. 네가 불쌍한 나였는데. 네가 불쌍한 나였는데.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을 주면. 사랑을 주면. 항상 버림받았던. 항상 버림받았던. 나였는데. 나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내가 그걸 몰랐어. 내가 날마다 너를 버렸어. 내가 날마다 너를 버렸어. 내가 너를 버린 죄의 대가로. 내가 너를 버린 죄의 대가로. 나도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나도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 너도 이렇게 아팠어. 너도 이렇게 아팠어. 미안해. 미안해. 몰라서 그랬어. 몰랐어. 공격당해서. 공격당해서. 공격밖에 할 수 없는. 공격밖에 할 수 없는. 가해자인 지우야. 가해자인 지우. 미움받아서, 미움받아서 미움밖에 줄 것이 없는 미움밖에 줄 것이 없는 수치스러운 지호야. 수치스러운 지호야. 앞으로는 앞으로는 너 외면하지 않고 너 외면하지 않고 너의 고통을 내 고통 내가 기꺼이 느껴줄게. 내가 기꺼이 느껴줄게. 너를 나라고 너를 나라고 아파도
두려워도, 두려워도. 수치스러워도, 수치스러워도. 너를 나라고, 너를 나라고 기꺼이 인정해 줄게. 기꺼이 인정해 줄게. 너를 인정해서, 너를 인정해서 멋지게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가슴으로 사랑 주고, 가슴으로 사랑 주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멋지게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가해자인 지우야. 가해자인 지우야. 공격성의 지우야. 공격성의 지우야.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너를 통해. 너를 통해. 고통을 알았고. 고통을 알았고. 헤라 엄마를 만나고. 헤라 엄마를 만나고. 사랑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사랑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를. 너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너의 아픔을 친구 삼아. 너의 아픔을 친구 삼아. 멋진 인생을 살 거야. 멋진 인생을 살 거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가해자인 지우야. 가해자인 지우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미움받아서. 미움받아서. 미움받게 줄 수 없는. 미움받게 줄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런 내가. 이런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사랑 주고 싶은데. 사랑 주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우리 너무 아프지? 너무 주고 싶어 사랑을. 아가야, 엄마가 그 마음 다 알아. 그걸 못 쓰는 거지, 그치? 응. 영채여.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자, 요 멘트를 많이 하고 호려 듣는 거야. 헤라 엄마는 16년 동안 느낀 거야. 온몸의 통으로 아픔을 계속 느끼지 한순간도 논 적이 없어요. 마음의 아픔을 계속 잡으면 그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이해되지? 독하게 그걸 계속 느끼면서. 그래도 정신은 멀쩡해요. 두려움이나 수치를 느낄 때는 삔히 가지만 이 아픔을 느껴주면 절대로 온전해. 뭐 헤라 엄마도 다 했거든. 아픔 느끼면서 일하고 할 거 다 하고 있어. 그걸 하면 점점 그 아기가 또렷해지면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 그럼 훨씬 편하고 우리 아기한테 사랑이 무지 많이 나올 거야, 아가. 오케이? 네. 좋지? 네. 뭐야, 우리. 사랑이 안 나와.